자, 그래서 회원이가 2에 14입니다. 2에 14, 오케이. 고생했네요. 자, 중요한 문장들 14개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를 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온대요.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오케이, look at의 뜻은 거기를 보다. 무엇을 보다고요? 그러면 look은 무슨 시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시입니다. 자, 문장을 시작할 때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하거나 뭐할 때 쓴다,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부탁하고 있죠? 됐습니까? The hou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뭐에 대한 대답? 오케이. 보라고 했죠? 무엇을 보아라? 그 집을 보아라.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다음도 뭘 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그러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Look at의 뜻이 무엇을 보다란 뜻이고, look이 하다시니까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이런 문장을 보고, 뭐뭐 하세요라는 문장을 보고 명령문이라고 한대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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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뭐라 그랬더라? Sit down. Sit의 뜻은 앉다 하다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은 위치를 묻는 표현이 나옵니다.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오케이. The rice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딨니 하고 갔죠. 안만 길어봤자 it.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하고 같은 거죠. 오케이. Where의 뜻은 어디, 장소를 묻을 때 쓰는 거고요. 예를 보고 뭐라 그러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오케이. 그래서 이다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다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있다란 뜻인데 지금은 is it 해놨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 it이니까 그것은 It is 하면 그것은 있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는데 is it 했으니까 그것은 있니? 묻는 말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도 위치 묻는 말이네요. Where the clouds? 뭐가 틀렸는데? 쓰기 시험에 맞췄는데? Where is the cloud? 그러면 틀리죠. 뭐라고요? Where is the ice? Where are the clouds? 뭐라고요? Where are the Okay, the clouds. 뜻은 그 구름들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오케이. 아까 전에 그 쌀은 어디 있니는 뭐였어요? Where is the rice였죠. The rice의 뜻은 그 쌀이고요. 너무 많아서 셀수 없기 때문에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하나죠. 너무 많아서 셀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한 개, 한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시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래서 그 쌀은 어디니라고 물어볼 때는 Where is the rice죠. 하지만 그 구름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Where are the clouds? The cloud. 클라우드가 구름이었는데 clouds 됐으니까 뭐 됐고요?
둘 됐고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할 때하고 where are 해야 될 때가 다르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틀렸어요 이거 where are the clouds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뭔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Okay. Snow의 뜻은 눈 또는 눈 내리다. 근데 여기선 둘 중에 눈이란 뜻이고 셀 수 있어 없어? Rice하고 똑같은 이유로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오케이 자 there의 두 가지 뜻 가르쳐 주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을 텐데요 읽어볼까요 I go there. It, 여기에 there의 뜻은 거기에 대어의 첫 번째 뜻이고 일반적인 뜻은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으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뜻은 오우 아무 뜻 없이 뭐랑 같이 사용돼서 비동사랑 같이 사용해서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얘는 무슨 뜻으로 쓰일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래 there is 까지의 뜻이 자, there is 할 때 is는 is랑 같이 쓰는 게 he, she, it이 is랑 같이 쓰죠. 자, he, she, it은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한 개 또는 한 명이라는 거죠. 오케이, snow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뭐가 한 개 있다 할 때는 뭐라고 그런다? There is 라고 하지만 여러 개가 있다 라고 얘기할 때 뭔가 좀 달라지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field의 뜻은 그 들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었어요 근데 여기다 on을 붙였어 on의 뜻은 뭐뭐 위에 그럼 on the field의 뜻이 그 들판 위에가 되겠죠 the field는 무엇이지만 on the field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 그들판. 어디? 그들판 위에. 그래서 there is 같은 there is 같은 표현은 뒤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끝에 붙여놓는 게 어디 어디에 뭔가가 있다 라는 표현이니까 there is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놓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어디에? In the sky 됐습니까? 오케이 The moon Moon 이런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를 좋아한다? The를 좋아하는데 The moon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됐습니까? In the sk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누가 있다? 하늘에 달이 있대요. 밤인 모양이다. There are stars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Okay, stars.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죠. 그것들. 별들 그것들.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 그래서 아까랑 비교해서 there is 하면 뭔가 한 개나 셀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고요. 반면에 there are는 셀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다는 얘기다. 여러 개 있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OK.
오케이. 왜 in the mountain이 아닐까? in the mountain 하면은 사람들이 산 땅을 파고 막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긴데, 사람들이 산 위에 붙어 있어요. 산에 땅을 파고 막 기어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on을 쓰는 거죠. 맞습니까? people의 뜻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이 녀석이 특이하다 그랬죠. 한 명 있을 때는 뭐라 그런다고 했었어요? person. 얘는 어를 붙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셀 수 있는데 한 명이란 뜻이니까 뭐야. 보통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s를 붙여서 여럿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문장에 쓰기 시험에서 틀린 거 있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Okay. 그 다음에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그 다음에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Okay. The baby. 만약에 남자아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Where is he? 여자아이라면 He든 she든 같이 쓰는 비동사는 Where is he? Where is she? Where is the baby? 위치 묻는 표현이고요. Where the tree and the animal?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Good afternoon, good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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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네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아까 그건 되는데 왜 이건 안 될까? 이건 뭐였어요? Where is the baby? 얘 뭐예요? 비동사 am, is, are 세 가지 있는데 왜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 왜 썼어요? 네? 왜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가 왜 사용됐냐고. The baby는 he 나 she니까 where is he, where is she 해야 되니까 그쵸? 네. 잘하네? 그럼 얘는 뭘까? 그래,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The trees and the animals. Okay. Okay, 이거 제대로 안 들리게 말했어요. 됐습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한번 길어봤자 day죠.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갔어? 됐습니까? Okay, 계속해서 There is a boy. In the house. Okay, 그래서 여기도 틀린 거 있네요. 여기에 혜원이가 쓴 대로 하면 아기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집 위에 올라가 있네요. 집 지붕 위에 올라가 있나 봐.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집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집 안에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계속해서 in the sky. 하늘에 붙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늘은 표면이 없기 때문에. There is the sun in the sk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re are trees.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Okay, 계속해서.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틀린 거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